그 집에는 SAT하고 GPA가 그렇게 높다고 하더니 왜 대학에 다 떨어졌대? 어머, 나는 걔 하버드 가는 줄 알았다니까. 4학년 지원 다 떨어지고 웨이팅 걸린 데는 한 군데밖에 없대. GPA가 4.0이라고 다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래. 어머, 그런 거였어? 그러면 우리 애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GPA는 대학 입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뻥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GPA의 숫자와 대학교 심사관들이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0이라는 GPA를 받은 어느 학교를 다닌 학생과 여기서 3.8을 받은 다른 학교를 다닌 학생과 둘을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나오는 거냐? SAT와 뭐 기타 등등 모든 특별학교가 둘이 똑같다라고 쳤을 땐 4.0이 나은 거냐, 다른 학교 다니는 3.8이 나은 거냐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준이 무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더 쉬운 학교를 다녀서 4.0이고 얘는 꽤나 컴패리티브한 학교를 다녀서 3.8이면 얘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 학생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자, 이런 기준에서 어떻게 GPA를 해석을 할 경우 대학교 평가를 하는 심사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대학교 심사를 할 때는 원서에서는 아카데믹 GPA를 먼저 뽑습니다. 아카데믹 GPA들은 그냥 메인 과목 뭐 다섯 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영어, 수학, 사이언스,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그 다음에 랭귀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환산한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미술, 음악. 이게 음악은 액티비티로도 하지만 과목으로도 들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뭐,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A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치지 않는다. 메인 과목 다섯 개를 환산한 아카데믹 표를 다시 환산을 해서 아이들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웨이티드 점수와 언웨이티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웨이트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웨이티드 하는 학교는 여기들은 일단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더 매겨주는 거예요. AP를 듣는 사람, 뭐 하이어 레벨 아너스 코스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환산 점수가 4.0 만점이다 하면은 그 이상의 점수도 4.1, 4.2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목을 더 무거운 걸 듣고 최고 점수를 받으면은 4.0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까지도 대학들은 고려를 한다. 자, 반대로 우리 학교가 웨이트를 하지 않는 학교다 하면은, 언웨이트를 하는 학교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점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반 애가, 나는 AP 케미스트리를 듣고 A 플러스를 받았고 옆에 애는 그냥 레귤러 케미스트리를 듣고 A 플러스를 받았으면 성적표상에서는 기록이 똑같이 찍힌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학들이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할 테니 그냥 우리 고등학교가 어떤 제도를 쓰는가에 맞춰서 리포트를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서를 쓰다 보면은 카문앱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카문앱에서는 학교, 우리 고등학교의 칼리지 카운슬러가 원서를 쓸 때 그 학교에 대한 그 스쿨 프로파일을 대학교 측에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의 설명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서에는 뭐 교직원 수가 얼마고 AP 아니면 IB 과목들을 우리가 offer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우리는 스코어 제도를 1부터 100점 만점으로 매기는지 뭐 ABCD로 매기는지, 자 그러면 A-는 예를 들어 뭐 91점부터 93점인지 아니면은 90점부터 92점인지 학교마다 약간씩 미미하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해설집 설명서라는 것을 대학교에다가 다 무조건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고 그 다음에 이 개인 후보자의 개별 성적표 같이 따라가고, 그래야 대학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해왔던, 우리가 신입생을 받고 불합격시키고 합격시키고 했던 고등학교는 이미 그 데이터가 컴퓨터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순진하게 시간도 없는데 이 심사관들이 그 해석표를 보면서 다시 우리 후보자를 이해를 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전산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들은 그 계산표가 셈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후보자가 온 서류만 딱 넣으면은 등급이 나눠져서 평가표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합격군에 속하는 후보자 점수대냐 아니냐를 계산을 하는
체계가 이미 완성이 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등학교가 웨이트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집 애가 4.0이네, 나는 뭐 3.7이네, 이 기준을 비교를 하지 말고 같은 고등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가 어떤 체계인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인지를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4.0을 받은 학생이랑 다른 어디 시골 학교의 작은 데에서 다닌 학생이랑 큰 학교 다닌 아이랑 같은 점수의 GPA라면 숫자만 보고 학생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쉽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수준을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한다고 치고요. 보면은 A급의 학교, B급의 학교, 자 C급의 학교가 있다 치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A, B, C의 학교 수준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A는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의 한 10% 내외가 아이비리그를 입학을 하고 20% 정도 안팎으로가 탑 30위권 안짝의 학교를 많이 간다 하면 아주 초특급 A입니다. AP 학교인 경우에는 AP 제공하는 개수가 한 25가지가 넘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급은 그거보다 한 칸 아래겠죠. 그러면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확률이 한 5%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상위 뭐 30위권, 미국의 종합대학교 30위권 안짝의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수가 한 10%, 10명 중에 1명 이상은 간다.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고, C급은 그거보다 이제 아래인 상태겠습니다. 뭐 AP 숫자로 얘기하면 여기는 한 25가지 종류의 AP 숫자, 여기는 한 10개 안팎으로의 AP 숫자, 여기는 한 3개에서 4개, AP 과목 숫자가 3개에서 한 5개라고 합시다. 그 정도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럼 대학교에서 볼 때는 이런 학교 출신들의 성적이 뭐 A 학점, 자 A-에서 A+라고 하는 A 학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B+ 학점, 여기는 C-에서 C+ 학점이라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A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이면 이거는 뭐 무적입니다. 제일 좋은 상태가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A급의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여기서 B가 나온 이 캐테고리에 속하는 학생이랑 B급의 학교에서 A를 받은 이 수준의 학생은 이렇게 둘이 붙이면 누가 더 낫느냐 라는 것에서 이슈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신다고 보면 A 등급의 학교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교나 똑같은 시스템에 그 컨버전 표를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GPA의 환산표, 각 대학들이 쓰는 환산표를 볼 때 A군이라고 하면 토탈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30점을 줘라, B군이면은 20점을 줘라, 아래 C급이면 10점을 줘라, 가산점들을 매기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또 A군이면 30점을 줘라, B군이면은 20점을 줘라, C군이면은 10점을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은 B 수준인데 20점이고 가산점이 30점이니까 이 캐테고리를 더하면 이 학생은 50점짜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30점이니까 여기는 캐테고리가, 여기는 30점을 A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속하지만 학교가 B급이니까 20점 더하기 30점 하면 여기도 50점이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나의 점수와 이 수준의 나의 점수는 거의 동급이다의 판결이 될 수가 있다. 뭐 미세한 차이점으로 또, 그리고 우리 대학교와 해당 고등학교의 거래 실적 또 관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식적으로 컨버트된 스코어 학생 평가표에서는 이게 동급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GPA가 나는 B가 나왔으니까는 우울하다, 아니면 나는 A가 나왔으니까 난 무조건 대학을 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A가 나와도 여기에 BI보다 SAT와 서브젝 테스트와 나머지 특별활동이 약하다면 얘가 붙고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올 A인데도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는 뭐 여기는 이제 아쉬운 점이 많죠. 우리 고등학교가 파워가 없다,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 파워가 없으면 브랜드 가치가 낮다는 것은, 여기서 30점을 받아도 내가 올 A를 해도 이건 더해보면 40점밖에 안 된다는 소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나의 브랜딩을 해서 대학교에 어필을 할 때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0점입니다. 얘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0점인데 30 더하기 30을 하면 60점 대 40점, 여기서 이미 좀 폭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극한의 예지만 어느 고등학교나 등급은 나눠서 한다. 자, 대학교들은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공평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만 개의 원서가 들어올 때는
어느 학교가 리그러스하게 교육을 시키고 어느 학교가 느슨하게 후하게 대충 점수를 주는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채점을 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고, 점수에 따라서 이게 저는 A라고 썼지만 여기가 뭐 100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뭐 85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뭐 75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다 학교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니까 내가 꼭 B인 건지 A인 건지 A인 건지 어느 학교에서 A인 건지, 내가 이런 AP가 3, 4개밖에 없는 학교에서 A를 받고 있다면 있는 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끌어다 줄 수 있는 공간은 일단 내가 최고로 가도 다른 학교 출신들과는 내가 따라잡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버를 하냐? 나머지 스탠다드 시험들, 특별 활동들, 나의 특이함들, 내가 더 스탠드아웃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사이에 이 20점의 갭을 메꾼다. 여기 학교에 나온 이 초명문대로 나온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그런 쪽에서 나의 그 원서를 꾸민다. 이런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이 자료들이 제출이 되면은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를 가던 시절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랭킹을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전체가 뭐 350명 중에 얘는 몇 등 하는 애, 이렇게 전교 석차를 뽑았다고, 옛날 방식으로. 그 시절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학생에 대한 컨버티드 랭킹 스코어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료들을 공부에 관련된 게 들어왔을 때 대학교가 모든 지원자 뭐 수만 명의 거를 하나의 자기네의 스코어로 사람을 평가를 만들어야 기준치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표가 전교 석차를 1점에서 80점 사이에서 듣는 converted ranking score를 매기고, 80점 만점인 겁니다. 전교 석차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T 스코어의 평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AT2가 예전에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3개가 필수였으니까 3개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이게 800, 800, 800, 800이면은 그거에 대한 평균 점수를 또 1에서 80, SAT도 평균 내서 1에서 80, 그래서 영역이 80, 80, 80이니까 240 만점에 몇 점으로 이 학생이 다 토탈로 평가가 되냐로 커트라인을 만들고, 그 이상은 아카데믹 컨버티드 스코어에서 우리 학교에 입학할 때 이 정도 수준 이상인 후보자만 우리가 에세이도 읽고 추천서도 읽고 특별활동 분석하고 뽑는다라는 컨버티드 차트를 썼습니다. 이거는 예전 얘기고, 근데 요즘에는 아이비들이 몇몇 어떤 전공들은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안 받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한 10년 전부터는 랭킹을 그 산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킹이 없어지니까 이 표가 조금 이제 부실한 해석법이 된 거죠. 그래서 바뀐 게 요즘에는 Converted GPA 스코어를 뽑습니다. 비슷한 방식인데 대학교들이 아이들이 제출한 GPA와 unweighted, weighted 된 거로 환산하는 자기네들의 점수, 아까처럼 얘기하면 1에서 80점에 해당하는 자기네 고유의 점수 환산표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SAT 점수의 평균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서브젝트 테스트가 만약에 required 되는 학교였다면 그거에 대한 또 가산점 또는 평균에 대한 랭킹을 나눠서 이걸 다 합쳐서 뭐 240점 만점에서 얘는 몇 점 이상, 이렇게 해서 컨버트를 시킨다는 겁니다. 각 대학교마다 자기네들의 컨버전 시키는 포뮬러가 있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내가 제출한 그 평가마다 점수를 배정을 받아서 나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 240점 만점에서 내가 220점을 기록을 했다든지 뭐 190을 기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들은 오케이, 우리는 뭐 180 이하로는 무조건 불합격 보낸다, 뭐 200몇 점 이상에서는 뭐 일단 합격을 보낸다, 그 사이 거는 모든 세부 정보를 다 읽어본다, 이런 식으로 서류에 대한 컨버팅을 하고 나서부터 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디오에서 설명된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는 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GPA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GPA가 계산이 되면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뭐 목표 대학교 한 세 군데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자격이 퀄리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의 기본 스타트는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GPA가 빠지면 일단 자격조차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9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3년 반에 원서를 대학교 지원을 할 때의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에 아이 학생의 후보자의 생활 평가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기록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아침 한 번에 가서 SAT2 서브젝트 테스트나 SAT를 3시간, 4시간 동안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 봤다라는 하루아침의 기록보다는
긴 시간 3, 4년의 학교 생활과 선생님의 관계, 과제물 제출에 대한 정성, 발표력, 뭐 팀 프로젝트, 시험, 과목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GPA가 내가 4.0이라 하더라도 이 4.0이 기준치가 다 다르게 컨버트 돼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0 이 학교에서 어느 수준으로 갔는데 내가 그 기록을 맞췄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퀄리파이가 됐다는 거지 그게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퀄리파이조차 안 되면 그 다음에 특별활동이라든지 뭐 나의 특징을 나를 아웃스탠딩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오니까 무조건 기본은 GPA의 수준 맞추기 그리고 그 이상을 내가 더 나아가주는 퍼포먼스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떠나간 GPA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SAT나 ACT 뭐 이런 시험들은 이번에 못 보면 다음 달에 다시 잘 보면 되지만 이 GPA는 각 학년마다 한 번 시험이 점수가 발표가 됐다 뭐 프로젝트 점수가 나왔다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니 그때그때마다 매주 everyday hustle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공부 조금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조금 하고 친구들과 노는 거 조금 줄이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 컴퓨터 게임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썼는데. E, I, G. 이거 너무 진하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지워져.